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시청자 중심의 지역 밀착형 방송을 선보이는 CNB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민 기자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즐겁고 재밌는 이웃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주민 스스로 의제를 결정하는 주민총회가 대전 서구 갈마 1동에서 열렸습니다. 마을의 의제와 계획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소식은 이봉화 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민이 주인인 불뿌리 주민자치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2시 서구 갈마 노인 복지관 대강당에서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동네 자치 계획을 직접 투표로 결정하여 주민 스스로 참여와 결정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열렸습니다. 네, 제가 오늘 주민 자치라는 것을 처음으로 참석을 해봤습니다. 주민 자치가 있다는 사실조차 이제껏 모르고 있다가 오늘 와서 보니까 벌써 오해가 되어 가더군요. 근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의제를 발굴을 해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고 그리고 감동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갈마동에 살면서 마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살고 있었었는데 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아 우리 마을이 더 관심을 가지고 구석구석 살피고 해서 우리 마을을 좀 더 특화하되 마을로 한번 가꾸고 싶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이날 주민총회는 보여주기 위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진지하고 성숙한 태도로 총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갈마 1동 주민자치회의 풍물단 식전 공연과 벨리댄스의 공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마을 의제와 자치 계획을 함께 논의하고 투표를 거쳐 결정했습니다. 최종 선정된 마을 의제는 내년도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사업으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갈마 1동이 제일 어려운 게 사실 내 주차잖아요. 그래서 구 보훈에 가는 자리를 좀 예산을 좀 거금 한 3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사서 주차장 공인 주차장 조성하려고 합니다. 주민 자치회가 이제 선거를 하다 보면 조금 주민들 간에 사실 갈등이라는 요소가 좀 생기고 앙금이 났는데 가급적이면 대승적으로 갈마 1동 주민들께서 잘 저기 저 해서 좀 소원하는 걸 좀 풀고 그래서 다시 화합된 갈마 1동이 됐으면 하는 제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주요 마을 사업 주민 투표는 주민총회 개최에 앞서 사전 투표를 진행했으며 총회 현장 투표 결과를 합산해 2023 주민 참여 예산으로 진행될 주민자치회 제안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투표 결과 전통 고추장 담그기, 둘레길 걷기와 작은 음악회, 코스트로 힐링해요,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과 정보와 교육과 법률 상담, 동절기 폭설 시 제설 작업 원활화, 경사 이면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 등 총 6개의 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갈마 1동 주민자치회가 출발한 지 벌써 3기가 됐습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서 사전투표를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여가지고 한 470명이라는 인원이 투표를 해주셨고 또 현장 지금까지도 총회를 치르면서도 한 47명이 와서 해주셔가지고 한 630표가 됐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1위로서는 지금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핸드폰이나 뭐 기기를 다루는데 뭐 전자제품을 지금은 카페를 가도 전자로 하고 식당을 가도 전자로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1위로 뽑아준 것 같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조직입니다. 대전시 서구에서 올해로 5년차 시작하는 주민총회는 주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갈마일동 주민자치 화이팅! CNB 시민기자 이봉하였습니다.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시니어 미디어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시니어 미디어단은 이 교육을 통해 저작권부터 카메라 기법까지 배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이명숙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시 서구 노인복지관은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2023년 사회활동 지원 사업인 시니어 미디어 단원들을 대상으로 2차 직무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시니어 미디어 단원들은 미디어팀, 라디오팀, 디카시팀 등 세 분야로 나누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뉴스를 제작하여 CNB 대전방송에 전파를 타고 있으며 개인별 다큐멘터리 영상도 제작하여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 방영되었고 라디오팀은 신조 따라잡기 녹음 파일을 완성하여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 전파를 탔으며 디카시팀은 몇몇 노인복지관에서 디카시 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시니어 미디어 단원들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손민정 변호사의 저작권법과 초상권에 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영상 편집을 할 때 항상 주의하여야 할 대표적인 것이 폰트, 이미지 저작권, 초상권 등이라고 합니다. 콘텐츠 제작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법과 초상권 침해에 대한 직무 교육으로 시니어 미디어 단원들이 전문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요. 오늘 저작권에 대해서 배운 거 보니까 모든 게 다 저작권에 해당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영상 촬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초상권에 대해서도 잘 몰랐는데 이게 방송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오늘 초상권에 대해서도 잘 우리가 배운 것 같습니다. 이어서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 김지수 강사가 카메라 사용법 및 촬영법에 관한 교육으로 뉴스나 다큐멘터리 영상 촬영 시 카메라의 위치, 각도, 움직임, 초점, 줌 등을 조절하여 적절한 상황과 목적에 맞게 영상을 촬영함으로써 스토리텔링과 감정 전달에 다양한 표현과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를 평소에 사용할 때 그 제방 기술을 모르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카메라 조작하는 기술을 배워서 앞으로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 카메라를 조작하는 기술에 대해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직무 교육으로 시니어 미디어 단원들의 활동이 보다 전문적이고 멋진 결과물을 창출하며 즐거운 활동이 되길 바랍니다. CNB 시민기자 이명숙입니다. 대전 예술의 전당 개관 2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예술인과 함께 성장해온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다양한 문화 공연도 가졌습니다. 이 소식은 윤영순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대전 예술의 전당 개관 20주년 기념 음악회가 야외 계단 광장 특설 무대에서 수많은 관객 속에 아주 성대하고 화려하게 콘 아모레 사랑을 담아라는 제목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밤에 열렸었습니다. 이날 이장우 시장의 인사말로 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대전광역시장 이장우입니다.
예술의 전당 개관이 20주년을 맞았는데 뒤를 돌아보시면 예술의 전당 건물이 참 아름답게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20주년 청년이 되면서 이 예술의 전당의 여러 가지 기능이 그 전체적인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광역시는 20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음악 전용 공연장을 중천동 유등천변에 짓기로 했습니다. 짓는 음악 전용 공연장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건축물과 기능을 갖춘 대한민국 최고의 시설로 하기로 했습니다. 옆에는 시립미술관을 추가하기로 했고요. 또 옆에는 특화된 대전을 빛낸 화가들을 빛낸 미술관들을 끊임없이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20주년을 맞아서 시민들께 우리 예술의 전당 관장님께서 20주년을 그냥 넘길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귀에 익숙한 정지용 씨, 김희갑 곡, 향수는 소프라노 전혜영과 테너 서필이 노래했었고 푸치니 오페라 잔니 스키키,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는 소프라노 전혜영이 노래했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오늘은 2003년 10월 1일 개관한 대전 예술의 전당의 20번째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개관 초기에 시행착오 등의 유아기를 지나고 지역 예술인과 함께 폭풍 성장을 하던 청소년기를 거쳐서 이제 어엿한 20살 성인이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민과 호흡하는 대전 예술의 전당이 되겠습니다. 대취타 모든 앙상블은 시립연정국악단의 연주와 대북 모든 북 연주도 이어졌습니다. 대전예술의 전당 개관 20주년 기념 음악회 사이는 박희정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우리 대전시청과 시의회가 함께 대전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그런 의회로 만들겠습니다. 정말 2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기 대전시민 오늘 정말 아름다운 밤이 기대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로 꽃피는 대전, 예술로 가득한 일상, 대전 예술의 전당은 지역 예술인과 함께 성장해 앞으로도 차별화된 작품으로 기억에 남을 감동을 선사하는 공연장으로 관객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CNB 시민기자 윤영순입니다. 드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한 봉사단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드론 봉사단 붐붐 단원들을 이명숙 시민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봉사단 붐붐은 대전시 서구 후생학원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드론 비행을 책임질 기술인재 발굴의 꿈을 안고 봉사활동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봉사단 붐붐은 2023년 9월에 드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기업사회공헌활동을 목표로 시작한 봉사단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교육 시간보다 훨씬 먼저 도착한 단원들은 오늘 교재로 사용하는 드론 키트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교육을 받을 어린이들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약속 시간이 되자 오늘의 주인공들이 가지런히 놓인 드론 상자 앞에 앉았습니다. 드론 봉사단을 처음 만들고 이제 오늘 처음 할 거거든요. 친구들도 이제 다 처음 시작할 텐데 우리 같이 배우면서 재미난 시간 보내요. 우리 같이 온 봉사단 선생님들 잘 따라주고 즐거운 시간 보내요. 감사합니다. 붐붐 앞에 뭐가 붙어있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일까? 상황 자체가 불탄 어성을 구하러 간 거예요. 이런 드론과 같은 거죠. 위치를 GPS 좌표로 찾아서 119 구조단 그쪽으로 알려주고 의사 선생님이 어느 정도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줬고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러한 기술들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드론이란 무엇인지 오늘 조립할 드론 키트를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과 봉사자들이 1조와 2조로 나누어 2층으로 이동하여 봉사자들이 멘토가 되어 드론 조립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식당으로 이동하여 학생들과 봉사자들은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 자신이 만든 드론으로 직진 비행과 장애물 비행으로 드론 게임을 하였습니다. 처음 비행은 뜻하는 대로 멋진 비행에는 실패했지만 친구들이 비행하는 모습을 보며 참가 학생들이 자신감도 함께 향상되면서 분위기는 흥미진진한 게임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기초교육 이수증을 받으며 오늘의 행사는 흥미롭고 훈훈하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이 학생들이 앞으로 드론 비행을 책임질 기술 인재로 자라나기를 기대합니다. CNB 시민기자 이명숙입니다.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화폐에 담긴 위조 방지 기술의 원리를 설명하는 교육이 한국화폐박물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임승수 시민기자입니다. 지폐의 위조 방지를 위한 원리로 색상의 프리즘과 굴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는 공기, 여기는 프리즘은 유리, 여기 경계면을 만나면은 이 안에 있던 섞여있던 빛이 빨주름쪽 하나는 뭐 굴절, 바다가 이렇게 휘었잖아요. 근데 색깔별로 다르게 보여요. 또한 우리 눈으로 보는 색깔은 물체가 반사되는 빛이 색깔로 보이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토마토는 이게 이 Y축이 반사, 빨간색 반사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빨간색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바나나는 노란색 반사. 포도의 이 파란색, 보라색 같은 건데 보라색에 빨간 색깔이 섞이면 이거보다 약간 붉은기가 도는 보라색, 색이 섞이니까. 색은 빛의 여러 원인에 의해 보이고 빛이 없으면 색이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파란색은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커서 직진이 어려워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은 빛의 산란 때문이었습니다. 에너지가 높으면 많이 움직이고 많이 움직이면 분기 분자랑 부딪힐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하늘은 왜 파랗습니까? 과학적 원리를 대답하세요라고 하면 답은 산란이에요. 그러면 산란했는데 왜 빨간색은 안 보이고 파란색만 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파란색이 더 산란을 많이 하니까. 또한 사람의 눈은 특정한 색을 보면 뇌에서 인지를 하는데 실제 지폐에 빛을 비추었을 때 지폐의 색깔을 볼 수 있는 것은 형광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물질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센 에너지가 때린 것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물질이 흥분해요. 원래대로 돌아갈 때 자기가 받은 에너지를 다시 바깥으로 보내주고 그게 우리가 보는 이 빛이에요. 화폐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 특별한 인쇄기를 사용하고 5만 원권은 위조 방지를 위해 특별한 움직임의 인쇄도 되어 있었습니다. 바깥에 있는 인쇄소랑 화폐를 찍어내는 인쇄기계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화폐 들어간 잉크는 약간 볼록이라서 만져져요. 위조 방지가 되죠. 동전의 위조 방지는 아인슈타인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톱니바퀴 형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전을 이렇게 문지르면 가루가 떨어져서 자기가 그걸 팔아서 이익을 취할 수 있죠. 그래서 가짜 돈이 막 돌아다녔어요. 여기다가 톱니바퀴를 넣었어요. 톱니바퀴를 넣어서 돈을 만드는 기계까지 만들었어요. 아이자님. 특히 미래에는 신기술이 발달하여 지폐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들어보았습니다. 규칙적일 때 칼라가 난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이렇게 흥분하면 여기 있는 돌기가 있는데 로봇들이
거리가 멀고 거리가 좁고 이게 규칙적이에요. 이게 이걸 바꾸면은 색이 바뀐다. 주니어 닥터 체험 학습에 참여한 학생은 화폐의 위조 방지 설명에서 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화폐의 위조 방지 기술에 대한 색을 심도 있게 설명을 해주신 점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미래에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발명품이나 기술 물질들을 발명하고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화폐는 위조 방지를 위해 과학자와 박사들이 연구하여 독특한 색과 디자인으로 특별한 인쇄기에서 만들어지는데 깨끗하게 보관하고 쓰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CNBC 시민기자 임승수입니다. CNBC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C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린 CNBC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NBC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